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22절로 26절에 계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창설자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영생나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따라오면 지옥 간다고 따라오라고 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따라오면 결과 그 영생나원을 이룬다고 당대의 말을 하자면 자기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죽었다가 살아나야 당신도 날 따라오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한번 따라해보라 하면 같이 죽어버리고 못 살아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안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죽을 수 없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값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못 갚기 때문에 영원히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 저 세상에 가서 죄를 다 청산하지 않고는 죄의 감옥엔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죄의 감옥입니다. 죄 지은 자가 죽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감옥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갚으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손들 치고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못 갚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념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살아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감옥엔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인류의 죄를 다 갚으신 증거로 죄의 감옥엔 죽음에서 문을 열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말 믿을 수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확실히 얻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내 죄값을 다 갚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확실히 내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억만 년이 지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못 갚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지라 이 지구상에 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지 3일 만에 다 청산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특별히 마음의 기회가 와려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은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아 보이더라도 내용은 틀립니다. 우리는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질 때부터 영원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이 잉태된 분이므로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혈통으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자식 낳았다고 좋아하고 손주 새끼들 낳았다고 좋아하지만은 내용은 보면 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일생에 죄를 짓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꼭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죄를 죄인이 지은 적도 없고 아담의 죄를 이어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므로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있어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유전하는 아버지의 유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을 몸을 써 오셨으므로 영원한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는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역사는 예수님 이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은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의 빚이 있으면 우리의 죄의 빚을 못 갚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 고난당한 것입니다. 뭐 저 사람, 이웃 사람 할 것도 말고 너와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지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나하고는 절실한 관계이십니다. 나 때문에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의 구주지 우리 집단적인 무리의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었어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내가 악한 사람의 손에 팔렸으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가정을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면 꼭
저녁에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는데 한번 예수님 요단강 저편에 멀리 계시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낫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생명이 위독하니까 마르다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대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기를 제 아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잠들었으면 찾다가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잠이 아니고 죽음의 잠에 들었다. 살리러 가자. 그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넘었습니다. 그인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으면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부활의 날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려니 이것을 믿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장차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 살리고 원하는 사람 일으킬 수가 있다. 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그들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도문스답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트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의 동구박인 베다니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왜 3일 동안 무덤에 있고 난 다음 나흘째 가서 이렇게 세웠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한 4일 동안은 추운 몸 곁에 얼렁거린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죽어서 영혼이 밖에 나와 있다가 도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4일 만에 살아나면 아, 그건 살아날 팔자니까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흘만 지나면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넘었으니까 나사로라는 영혼이 떠나가버렸다. 그냥 절대로 못 살아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종교를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죽기 전에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다음 내가 너를 책임지마 너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그 다음 스스로 사흘 만에 죄의 빚을 다 갖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은 스스로 우리 죄를 갚으려고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빚을 갚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날 죽을 것을 알면서 내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지 살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예수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스스로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고 고통 속에 죽으러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너는 왜 나를 믿고 활짝 피어나지 못하느냐.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사망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활짝 웃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격파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절망을 영원히 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부활로서 이겨냈기 때문에 절대 소망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대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절대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요,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내기조차도 아멘하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죽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을 주님이 택하였으십니다.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할지라도, 차라리 죽어서 사흘간 무덤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 길을 택하지 내 일신의 행복을 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는 일. 안 살아나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아요. 우리 죄짐 짊어지고 죽어서 못 살아나면 영원히 죄 못 갚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시조선 시제에 나라 돈 천냥을 먹고 못 갚으면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라 돈 천냥을 먹고 못 갚고 감옥에 갇히듯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른 데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 자기 천냥 못 갚았구나. 아, 그래 나라 돈 천냥 먹고 못 갚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몇 달 후에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아, 저 갚았구나. 갚았기 때문에 나왔지 안 갚아서 못 나왔거든. 예수님도 내 죄 걸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못 갚았구나. 그러나 사흘만에 남았으니까 아 갚았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갚아졌구나.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흘만에 갚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것 증이되지요. 확실하게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된 것이 증명되지요. 살아났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은 것을 믿을 수 있지요. 여러분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주에 허덕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요.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이제 여러분은 안 죽을 것을 알지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더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그것을 주님은 죽기 전에 이미 증명해 놓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은 박살이 나도 말로 다할 수 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마귀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죄가 없으시자 마귀는 우리를 잡고 있을 아무런 고난이 없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게 멀리 있던 천국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신데 성령이 바로 천국의 영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조용기만 얻는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도 얻는데요. 우리 다 같이 얻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는 다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평생 내가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구만 우리가 아무리 몸을 닦아도 때는 늘 나옵니다. 수양과 도덕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선을 많이 해서 구분하겠다. 즉순할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죄특성이에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하나 더 보태는 것이니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깨끗이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 시시하게 죄 지었다 안 지었다 그 논란 네 죄 있다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깨끗이 내가 대신 죽어준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러니 그 다음 뭐 마귀가 할 말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 생명의 값으로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에서 노여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고는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유언비어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온 사회에 퍼지면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일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원수들은 말한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것이 천지에 알려져서도 원수들은 이것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절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기절을 한 것을 나중에 시체를 돌려주니까 도로 살아났다. 그렇지 기절했다가 깨어났었지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도난설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잃어버렸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말한다. 또 환상설을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환상을 보았지 실제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화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옛날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화다. 온갖 이론을 다 말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로마 군인들로 무덤을 7통까지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로 66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보통 결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동쪽에서 빛이 찬란히 비치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얼굴이 창백하게 되어서 불불 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극적인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일어나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들어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 40일 동안 살아계신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빈무덤 앞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빈무덤에서 돌아가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 주일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디베리아 바다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나타남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을 열어 제끼니까 성령이 비바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은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밝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었는데 갚은 것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요. 그리고 죄가 주님이 갚았는데 안 믿으니까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죄로 지옥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할 것은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부활해서 승천하시듯 죄인은 지옥에 남아있지 천국에 못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완전히 권력을 다 뺏기고 신발조차 벗어버리고 맨발 보고 도망친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인간을 부렸습니다. 인간들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자 마귀는 더 이상 사기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회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권력을 다 빼앗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고 신약 초기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난 다음 성령의 바톤을 넘겨서 이제 성령이 일신에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한 후에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있은 제자들조차도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아무리 배웠어도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쓸데가 없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천하 만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야 증인이 되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확신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나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 이런 일이 있어야 진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년 전에 출발했을 때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성령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성령에 대해서 증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사적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받기를 원했고 성령과 같이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 2단, 3단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 보고 뽐받으려고 그러지. 우리처럼 성령 받으려고 그러지. 앞으로 50년 우리 교회가 상창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영혼 목사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어요. 능력이. 성령이 증거하는 영이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첫째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증거가 되고 이웃 사람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있어 좋고 없어 좋은 걸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산 동네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려면 부산진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동네역에 가서 내려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진역에 기차를 타러 가보면 화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짐을 잔뜩 실은 화차들이 철로에 움직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화차들은 일주일, 어떤 보름, 한 달
침을 잔뜩 씻고 움직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떤 날 기관차가 오면은 기관차에 척척척척 연결하면은 기관차가 움직이면 화차가 다 끌려가요. 그 무거운 화차가 다 끌려가요. 그러나 기관차에서 떨어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세워라 가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화차입니다. 성령님이 기관차고요. 성령께 연결만 되면 보통 보배가 아닙니다. 화차에 여러 가지 화물을 싣고 감나가는 화물이 많은데 성령께 연결이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아무 가치가 안 나가죠.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치고 보배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보배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령이 끌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고 공부를 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너는 화차다. 기관차와 연결이 되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성령이 오면 떠나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이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개인 조용기가 아니요 개인 안부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 조용기요 성령이 같이 계신 김아무예요. 그렇습니다.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 누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원히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종교를 가르치고 좋은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도 그건 움직이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죄짐을 걸머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위하여 중한 죄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죄짐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근본이 되는 것인 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속에 승리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